주몽이 건국한 고구려는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 한반도에 등장한 나라입니다. 아, 주몽이 고구려를 세우게 된 과정을 주몽 탄생 이야기를 통해 한번 알아보죠. 유화는 물의 신의 딸이었는데 하늘 신의 아들인 해모수를 만나 주몽을 갖게 됩니다. 이를 알게 된 부모님께 쫓겨난 유화는 부여의 금화왕을 만나 부여에서 진행이 되지요. 그런데 유화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. 햇빛이 유화를 쫓아다니더니 유화가 커다란 알을 낳은 거예요. 이후 이 알을 깨고 한 남자아이가 짠 나왔는데 이 아이가 바로 주몽입니다. 이 주몽은요, 활쏘기 실력이 아주 뛰어났는데요. 주몽이라는 이름도요, 부여에서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. 주몽은요, 그를 해치려는 이 금화왕의 호황전을 피해서 부여에서 도망칩니다. 이때 물고기와 자라의 도움으로 부여를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이 주몽은요, 졸본에 도착해서 나라를 세웁니다. 그리고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고 합니다. 졸본에 자리 잡은 주몽은요, 이 졸본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힘을 합쳐 고구려를 세웠습니다. 이 산이 많아서 농사지을 땅이 부족했던 고구려는 꾸준히 정복 활동을 벌이죠. 고구려는 처음 졸본에 자리 잡았지요. 아, 이후 유리왕 때 압록강 유역의 국내성으로 도읍을 옮깁니다. 태조왕 때는요, 옥조를 정복했고요. 이후 중국과 싸우면서 성장합니다. 이 과정에서 고구려는 왕의 권력을 강화하고 국가체제를 정립합니다. 안녕! 내일도 꼭 하루 한강!